Korean News Network, KNN. SBA 융자 최강, 등카시 하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금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23일 뉴욕에 이어 24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도 저희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마련한 악극 홍도야 울지마라 공연이 두 차례에 걸쳐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공연장을 찾은 이민 1세대를 살아오신 한인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한국 정통 연극을 보면서 감상에 젖어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는 등 감동의 물결을 이뤘습니다. 주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기획한 악극 홍도야 울지마라 공연이 23일 뉴욕에 이어 24일 뉴저지에서도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24일 뉴저지 파인플라자 공연을 찾은 뉴저지 한인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만나보는 한국 정통 악극에 흠뻑 빠져 박수를 치고 눈물을 훔치는 등 감동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홍도 인물 속에서 제가 막 살고 있을 때는 진짜 홍도가 된 기분이고 예. 교포분들이 너무 좋아하신다. 너무 잘해주신다. 네. 그리고 같이 또다시 와서 홍도야 우지마라가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좋은 작품들이 뉴욕에 와서 같이 공연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옛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도 오빠의 성공만을 기원하며 가진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동생 홍도와의 애틋한 온우이의 정을 소재로 한 이번 악극을 통해 이민 1세대를 살아온 어르신들은 옛 추억을 떠올리며 애틋한 감동에 젖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동포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잔치 및 장수만세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해오면서 경로 효친 사상 실천에 앞장서온 미디어 코리아 그룹은 오는 5월 14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뉴저지 상록회와 공동으로 효행상 시상식 및 경로잔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홈페이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캘린더 기능과 페이스북 기능을 추가하는 등 홈페이지 세 단장을 마쳤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일반인들의 홈페이지 사용을 쉽게 하기 위해 홈페이지 세 단장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인 홈페이지는 공연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캘린더 기능을 갖췄으며 독자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페이스북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이용자들이 더 쉽게 한국문화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문화원에 조금 달라진 점은 좀 액티브 쌍방향 기능을 좀 높였습니다. 여자 고객 문화원 사랑하시는 여러 어떤 여자분들하고 저희 문화원하고 상호 어떤 문화원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랙티브 할 수 있는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개편된 뉴욕 한국문화원 홈페이지는 각종 언론에 게재된 한국문화 관련 기사 목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링크시켜놨으며 문화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을 PDF 파일로 확인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뉴욕한국문화원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도 적극 활용해 이용자들과의 의사소통 기능을 높였으며 모바일 웹사이트도 함께 열었습니다. 한국문화원은 홈페이지 개편을 기념해 2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 동안 뉴욕한국문화원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뉴욕 뉴저지 한식당 가이드북과 아름다운 한국 음식 백선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해주는 이벤트를 선보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아시안 인구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24일 발표한 2010 뉴욕주 인구조사 결과 뉴욕시 내 아시안 인구가 총 102만 명으로 집계돼 10년 전보다 31.8%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진우 기자입니다. 한인을 포함한 뉴욕시 아시안 인구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24일 발표한 뉴욕주 인구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내 아시안 인구는 총 102만 8,1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0년 전보다 31.8%가 급증한 모습입니다. 이번에 뉴욕시에서 한인을 포함한 에이션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앞으로 뉴욕시에서 한인을 비롯한 에이션들의 힘이 점차 이 강화될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인구조사에 가급적 한인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
그만큼 한인들뿐만 아니고 에이시안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5개 보로 중 브루클린이 26만 2,276명으로 41.2%의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고 맨해튼은 17만 9,552명으로 24.2%, 브롱스는 4만 9,609명으로 23%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퀸즈는 30.6%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뉴욕주 전체 아시안 인구는 142만 244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3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휴대전화로 대금 결제 기술이 본격화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져 있음에도 관련 업계들의 알력 다툼에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4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휴대전화에는 결제가 가능한 기술이 포함돼 있고 휴대전화 결제 시장의 잠재력에 업체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와 은행, 카드사, 카드 결제, 네트워크 업체, 관련 기술 보유 업체 등 이해가 걸린 업체들 간에 돈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편 버라이존과 AT&T 디스커버카드 등이 조인트 벤처로 아이시스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해 내년에 휴대폰 결제 시스템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은 비자와 손을 잡고 다른 방식의 결제 시스템을 시험 중입니다. 올해는 여름 일자리 전망이 밝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머니는 24일 시간제 구인구직 사이트 스네그어잡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올해는 경기 회복 전망과 함께 여름 시즌 파트타임 고용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5%가 이번 여름 시즌 고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도 오를 전망입니다.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지난해보다 7%가 오른 시간당 $10.90를 지불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션 보이어 스네그어잡 CEO는 올 여름 시즌 경기가 지난 몇 년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고용을 늘리겠다는 회사들이 늘어난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전철 열차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규정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제이 월더 회장은 이 같은 규정을 강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다고 CBS 방송이 24일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규정 도입은 최근 언론들이 열차 내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가 다른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버려진 음식물로 인해 쥐가 창궐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MTA 이사들 사이에서 논의돼 왔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은 하루 500만 명의 승객들이 이용하며 버려지는 쓰레기는 90톤에 달해 현재 MTA는 승객들에게 열차 안이나 플랫폼 등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는 아닙니다. 뉴욕시 맨하탄의 센트럴파크와 브루클린의 프로스펙트 파크 공원 내 차량 통행 금지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게리 브루어 뉴욕시 의원이 23일 상정한 관련 법은 공원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차량 사고를 예방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관련 법은 공원 내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과 지정된 특정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재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 등 두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관련법 추진 소식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자전거나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센트럴파크는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주말은 금요일 오후 7시부터 월요일 오전 7시까지 차량 통행을 금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혼혈 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현상은 특히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5일 인구 센서스 결과를 이용해 미국 어린이 중 혼혈 인구가 420만 명으로 지난 2000년 조사 이후 약 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인구 센서스에서는 미국 내 전체 인구의 2.9%에 해당하는 900만 명이 혼혈이라고 답해 지난 2000년 때보다 32% 늘어났습니다. 조사 결과 혼혈의 인종 간 결합은 57가지로 나타났는데 특히 백인과 흑인의 결합은 180만 명으로 2000년 이후 13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조사 때만 해도 백인과 히스패닉 등 여타 인종 간 결합이 가장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미국의 인구 구조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버스 노선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MTA의 계획에 주민들이 23일 공청회를 열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호프스트라 대학에서 7시간 동안 진행된 공청회는 대학생과 저임금 노동자, 고령자, 장애인 등 300여 명의 버스 이용객들이 참석해 버스 노선 유지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로렌조 심슨 나소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 회장은 버스 노선 감축 계획이 버스로 통학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큰 근심을 안겨주고 있다며 제대로 된 문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MTA와 카운티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에드워드 맹가노 나소 카운티장은 이날 불참한 대신 성명서를 통해 버스 노선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MTA 때문이라며 버스 운전사를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은 카운티 정부가 아닌 MTA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우정국이 관리직 직원 7,800명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이는 연초 미 전역에서 2,000곳의 우체국을 폐쇄하겠다는 조치가 발표된 이후 나온 첫 인력 감축 방안입니다. 이메일과 휴대전화 텍스트 등 온라인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전통적인 우편 이용이 크게 줄어들면서 우정국의 적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데 따른 비상조치입니다. 우정국은 소규모 시의 우체국장 등을 포함해 전체 관리직 직원의 20%에 해당하는 이번 인력 축소 조치를 12개월 내에 단행하고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등 7개 지구 사무실도 폐쇄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정국 측은 이번 인력 감축과 우체국 폐쇄 조치로 연간 7억 5천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생한 한인 관광버스 사고의 여파로 한인 관광업계 투어 상품 가격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여행객들의 안전이 화두가 되면서 업계가 운전기사 인원 보강과 보험 보상액수 증액, 투어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면서 10에서 20%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뉴욕의 주요 한인 여행사들은 한국의 여행사들과 제휴를 맺고 4박 5일에서 6박 7일 등의 장기 투어 상품을 판매 중인데 빠르면 5월부터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관계자는 일본 방사선 물질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 동남아 지역 관광객이 최근 줄어든 상황에서 이번에 교통사고까지 터져 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며 직원 안전교육과 일정 변경 등 안전사항을 재검토해 매출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로널드 레이건 공항 관제사가 깜빡 조는 바람에 여객기 두 대가 관제탑 유도 없이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관제사 과로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는 23일 자정 직후 97명을 태운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관제탑과 교신이 안 되자 상공을 선회하다 인근 버지니아주 워런튼 공항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착륙했습니다. 또 잠시 후 68명을 태운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도 같은 상황을 겪은 끝에 관제탑 유도 없이 착륙했습니다. 당시 레이건 공항 당직 관제사는 깜빡 졸아 무전에 응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연방항공청은 일단 당직 관제사에 대해 정직 조치하고 관제사 과로 문제를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관제사들이 잦은 교대 및 심야 근무 등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관제상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24일 지원 식량의 엄격한 분배 모니터링을 실시를 전제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케리 위원장은 이날 유엔이 북한의 주민들을 위한 국제적 식량 지원을 호소하고 나선 데 맞춰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케리 위원장은 미국은 오랫동안 정치와 인도적인 사안을 현명하게 분리해왔다면서 이런 전통에 맞춰 우리가 지원한 식량이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검증할 능력만 있다면 북한의 심각한 기근과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식량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위원장은 2008년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미국 내 비정부기구 컨소시엄을 통해 시행한 모니터링을 배치마킹해 엄격한 모니터링을 한다면 우리는 지원된 식량이 의도했던 사람들에게 도달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위원장은 대북 지원 식량은 식량 부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는 유아와 임산부, 노인들에게 전달돼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선적된 식량은 항구에서 북한 내 시도의 분배처까지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4일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의 방북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립 브리핑에서 카터 전 대통령의 다음 달 방북 추진과 관련해 우리도 그의 여행 계획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하지만 그의 여행은 명백히 오로지 사적인 자격이라면서 그는 공식적인 미국 대표단과 함께 가지 않으며 미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메시지도 갖고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는 다음 달 중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과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그로 할렘 브룬트란트 전 노르웨이 총리 등 전직 국가 수반 모임인 엘더스 그룹 멤버들과 함께 방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자로 냉각장치 복구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방사선에 노출돼 병원에 실려간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1, 2, 3호기의 연료봉이 훼손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작업원들이 일하던 3호기 터빈 실지하 1층에 고여있던 물에서 정상 운전 시 원자로 노심의 물보다 농도가 만 배 높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터빈실에 고여있던 물을 분석한 결과 1제곱센티미터당 약 390만 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입니다. 정상 운전 중인 원자로 노심물의 방사성 물질 농도는 수백 베크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빈실 물에서는 정상 운전 시라면 연료봉 안에 들어있어야 할 방사성 요오드 131이나 세슘 137 등이 검출됐습니다. 이후 1, 2호기 터빈실에서도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물웅덩이가 발견되자 도쿄전력은 1, 2, 3호기의 전력 냉각장치 복구 작업을 중단하고 물웅덩이 제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인 H마트가 3월 25일부터 뉴욕과 뉴저지 지역 전 매장에서 일본 동북부 지진 피해자 돕기를 시작했습니다. 미 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상금 모금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갈 데 없는 노숙인들을 돌보기 위한 한인 노숙인 쉼터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4월 7일 오후 7시 세계 선교 나눔 회의 주관으로 플러싱 대동연 회장에서 후원해밤 행사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모금된 기금은 노숙인들에게 간단한 간식과 음료, 휴식 공간 및 단기간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코참이 4월 12일 뉴저지 메리어트 호텔에서 미 국세청 세무조사 동향 및 비즈니스 주의사항 세미나를 엽니다. 사업 시 주의해야 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참석업체들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좋은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4월 8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KCC가 어린이날을 맞아 미술대회를 개최합니다. 4살에서 7살, 8살에서 12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열리며 두 장의 대회용 도화지에 그린 그림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은 KCC 갤러리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이번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 재난지역 복구와 아동 구호를 위해 24일부터 국제 국내선 기내에서 구호기금 마련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엽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기금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통해 유니세프 일본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 교사회가 3월 26일 5시 퀸즈 장로교회에서 자폐아동을 가진 학부모님을 위한 컨퍼런스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다민족 학부모님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추천도서 저잣거리에서 세상을 배우답니다. 저잣거리에서 세상을 배우다는 청소년을 위한 옛 글 시리즈입니다. 예지와 통찰을 엿볼 수 있는 글 모음으로 상소문과 책문, 독특한 옛글을 다채롭게 수록한 책입니다. 고전을 수록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고전 문학의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고전 문학을 전공한 국어 교사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엄선하고 새롭게 번역한 책입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3일과 24일 뉴욕 대동연회장과 뉴저지 파인프라자에서 진행된 한국의 정통 악극 홍도의 우즈마라 공연에 보여주신 동포사회 뜨거운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미디어 코리아 그룹은 지난 14년 동안 동포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잔치 및 장수만세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해 오면서 경로효친 사상 실천에 앞장서 왔습니다. 올해도 저희 MKTV 그룹에 온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시리에 빠지는 한인 사회의 감동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옛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는 오빠와 오빠의 성공만을 기원하며 가진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동생 홍도와의 애틋한 온우의 정을 소재로 한 이번 악극을 통해 이민 1세대를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께 옛날 추억을 떠올리며 애틋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우리 2세들에게는 그 옛날 어려웠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시대 상황을 짐작케 할 수 있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주인공 홍도 역을 맡은 영화배우 겸 텔레비전 탤런트인 귀순 여배우 김영 씨를 비롯해 연극 배우 출신의 영화배우 김성태 씨와 30여 명의 화려한 출연진은 우리 귀에 익은 흘러간 대중가요와 국악을 곁들여 열연을 펼침으로써 동포 어르신들로부터 커다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유옥관 유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대부분 이민 온 지 2, 30년이 넘는 이민 1세대 분들로서 이날 하루만은 모든 시름을 잊은 채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오래간만에 경로악극 공연에 참석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새 옷으로 단장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순도순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악극 홍도의 우즈마라 공연은 MK 경로대잔치 행사와 마찬가지로 많은 수의 동포기업뿐 아니라 각 한인사회단체장님들께서 아낌없는 후원을 제공해 주셔 성공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광고주 및 한인단체장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MKTV는 미주 한인사회에 보다 알찬 소식과 함께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공연을 계기로 우리 한인사회가 웃 어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3월 25일 금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부분적으로 구름 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토요일 낮 최고 기온은 42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밤부터 구름이 모이기 시작해 일요일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자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수요일쯤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법률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중식 변호사님께서 H1B 비자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4월 1일부터 2011년 10월 달부터 시작되는 H1B 비자를 접수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OPT를 하는 도중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OPT가 5월 달이나 7월 달에 많이 끝나게 되는데 문제는 H비자가 10월 1일부터 시작하므로 꼭 그 전날인 9월 30일까지 꼭 합법을 머무르고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좋은 것은 이 OPT 합법 기간 도중에 H1 비자 접수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저절로 9월 30일까지 연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 가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3월 25일 금요일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